방글라데시는 자문화강, 파드마강, 메그나강 큰 세 개의 강이 흐르고 있다. 그중 자문화강 상류에 위치한 칠마리는 강물과 함께 내려온 모래와 퇴적물이 쌓여 형성된 삼각주들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광활히 펼쳐진 삼각주들. 나는 이 삼각주에서 매주 두 번 열린다는 독특한 시장을 보기 위해 칠마리에서 이번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 우기가 되면 강이 범람해 삼각주가 침수되면서 시장은 육지 가까운 곳에서 소규모로 열린다. 하지만 지금은 4월. 번기 때라 수면 위로 삼각주가 드러나면서 이런 대규모의 시장이 열리고 있다. 아침 7시가 되면 배에 물건을 가득 싣고 자문화강 근처에서 출발한 마을 사람들과 육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시장에 도착한다. 새벽 일찍부터 집을 나선 사람들. 오늘은 뭘 팔러 왔을까? 모두들 가져온 물건 남김없이 팔고 돌아가길 바라본다. 칠마리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대나무다. 강의 범람으로 자주 이사를 다녀야 하는 이곳 사람들에게 대나무는 쓰임새가 많기 때문이다. 물 가로로 돌에 바리 무슨라 우리 주변을 봐야 시즌을 봤을 나가요. 봤을 만에 걸어 못을 나가요. 이곳은 고온 다습한 지역이라 대나무가 잘 자라기로 유명하다. 묘목만 심어놔도 2, 3년이면 두껍고 속이 꽉 찬 대나무가 자란다고 한다. 그렇게 길러 가져온 대나무들을 팔아 돈도 벌고 집도 고치고 이들에게 대나무는 하늘이 준 선물과 같다. 품목에 따라 구역이 나눠지는 시장. 여기는 황마를 파는 곳이다. 황마는 일년생 작물로 방글라데시와 인도에 걸친 벵골 지방이 전 세계 경작 면적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일년 잘라니 가스래 굴라데 아래 뭔가 걸어 살반데 예 그래 벨라벨라데 예 그래. 시장에선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는 사람과 깎으려는 사람들의 기싸움이 한창이다. 어른 나가라 가라. 돌리 조금 뒤문아 또 돌아 끼고로 내가 더 많아 온다. 도와주 비슷해 더 받아 나. 도와주 비슷해 더 받아. 네. 아래 맨 나가. 두루. 봐도. 약 리터 디젤에 담 돈 해리 해리 돈 약 이제 사르 담 40 টাকা. 디시 또 아래 আশা কুমুদ দাও দানা পোষায় না তো. খরচ আছে নৌকা ভাড়া গাড়ি ভাড়া. 아마들 비디오 그런 나기. 여기서 산 황마는 마을로 돌아가 되팔 거라고 한다. 여기저기 사고 파는 사람들로 생기가 넘쳐나는 시장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건 바로 먹거리. 이게 어떤 음식인진 잘 모르겠지만 맛있어 보인다. 맞아도 이제 레베시, 아 석굴에도 맞아 왔어. 다른데 레베시 맞아. 밀가루와 콩가루, 향신료 반죽에
매운 고추와 양파를 아주 약간 넣고 튀긴 이 음식은 현지 말로 빼아주라는 간식이다. 맛은 매콤한 우리의 김치전과 비슷하다. 오후가 되자 끊임없이 들어오는 배들로 시장은 더욱더 분주하고 활기가 넘쳐난다. 그런데 오후에 도착한 배에는 특별한 손님이 타고 있다. 우시장이 열려 소를 팔러 온 것이다. 모르한지 몰랐을 때야. 잠내고 하라서 하라던 미리그리기야. 그동안 애지중지 키워온 소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 설레는 마음과 부푼 기대를 안고 우시장으로 향한다. 우시장 입구에 들어서니 소를 사고 파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소는 이들의 소중한 재산이다. 소를 사서 집으로 데려가 농사를 짓고 송아지를 키워 다시 시장에 올 거라는 사람들. 7마리 시장에는 이들의 삶과 애환이 묻어 있었다. 나는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랑푸르로 향했다. 랑푸르는 100년이 넘는 오랜 전통을 가진 카펫이 유명한 곳이다. 시골길을 걷다 보니 소똥을 황마줄기에 뭉치고 햇볕에 말려 불을 뗄 때 사용하는 나띠가 보인다. 압살람 알라이쿰. 압살람. 이곳에 그 샤트론지 만한? 네, 아무래도 이곳에 샤트론지 만한. এবং এটা শতরঞ্জি বললি আমরা বাদে এখানে আরো অনেকে এখানে শতরঞ্জি বানায় আমরা এখানে ভিতরেই শতরঞ্জি বানাই আসেন আপনাকে আমরা শতরঞ্জি আসেন ভিতরে শতরঞ্জি 현지어로 샤트란즈라 불리는 정통 카펫은 과거 귀족 가문의 지위를 상징했다고 알려져 있다. 언제부터 샤트란즈가 시작되었는지 알려진 건 없지만 1830년대 영국인에 의해 유명해지면서 이웃 나라로 수출되기 시작했다. 그 후 수출국이 50여 개까지 늘어나며 방글라데시의 효자 수출 상품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한다. 아마들 샤트런지 카펫 제 아세 샤트런지 카펫 메신으로 তৈরি해 হাতে তৈরি해. 또 아마들 ম্যাক্সিমাম কার্পেটগুলোনে হাতে তৈরি হয়. এর কারণ হচ্ছে যেহেতু হাতে তৈরি করলে মানুষের কর্মসংস্থানটা বৃদ্ধি পায় আর মেশিনের চেয়ে তা হাতে তৈরি কার্পেটটাই বেশি সুন্দর লাগে. 북쪽 지역을 대표하는 문양은 처음에는 침대 커버나 시트에 이용되었고 지금은 테이블 매트, 핸드백 등에도 이용되고 있다.